예수님과 베드로. 티베리아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. 토마,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. 형님이 가시면 나도 가야죠. 그럽시다. 우리 형제도 같이 가요. 거 참 이상하네.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. 이럴 수도 있나? 물고기들이 하나같이 내맘 같지가 않아.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어. 형님들 벌써 동이 트네요.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. 여러분, 무얼 좀 잡았나요? 아니요, 아무것도 못 잡았네요.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.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겁니다. 아, 그런가요? 그럼 이쪽에 던져나 보죠. 형님, 여태 안 잡혔는데 여기서 잡히려고요. 이 새벽에 저렇게 진지한 분이 있으니 혹시 모르지.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. 우와, 이 고기 전다. 형님, 베드로는 밥은 주님이세요. 뭐? 주님?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.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가 잔뜩 걸려든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. 무거워. 형님 보셨죠? 육지에서 여기 한 100m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. 그래, 맞아. 주님이 하신 일이야. 육지로 나오니 숯불 위에 생선이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. 방금 잡은 고기 몇 마리 가져오세요. 베드로는 배에 가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. 큰 물고기만 153마리. 이렇게나 많은데 그물이 안 터지네. 와서 아침 들어요. 따뜻할 때 먹어요. 예, 네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주님, 잘 먹었습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, 그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나요? 예, 주님.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.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세요. 요한의 아들 시몬, 그대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요? 예, 주님.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. 내 양들을 잘 돌보세요. 요한의 아들 시몬, 그대는 나를 사랑하나요?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셔서 베드로는 슬펐습니다. 주님,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. 내 양들을 잘 돌보세요. 잘 기억하세요. 그대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. 베드로, 나를 따르시오. 예, 주님.